Week 10, day 1, number 2. Those new supplements you've been taking are being recalled, Mom. That makes sense, considering the odd stomach pains I've been having. I hope they work quickly to resolve this issue and find a solution. 자,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. 엄마, 엄마. 지금, Mom. 리콜을 하고 있대요. 자, 리콜이 뭐냐면 제조사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뿌렸어, 판매를. 그런데 판매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 판매하기로 되어지고 있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. 그러면 자동차 같은 거 리콜한다.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. 그럼 어떻게, 큰일 나. 가만뒀다가는 사고가 날 거고, 그걸로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으면 진짜 이미지가 완전 망가지는 거거든. 아니면 음식, 어떤 음식을 팔았는데 어떤 그 음식에 뭐 균이 발견되었다. 그럼 그걸 먹기 전에 빨리빨리 리콜을 해서 다시 불러들이다가 제조사가 물건을 다시 회수하는 것을 리콜이라고 하는 거야. 자, 그러면 엄마가 지금 you've been taking, 꽤 오랫동안 먹었던 것 같아, 그치? 지금 드시고 계시는, 그치? 엄마가 지금 취하고 계시는 그 supplement. supplement라는 것은 보통은 diet supplement라고 하는데, 건강보조제. supplement가 어떤 것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다, 이런 뜻이거든.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밥을 먹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. 뭐 칼슘 아니면 뭐 비타민 이런 것들을 보통은 건강보조제로 챙겨 먹는단 말이지. 그래서 자식이 지금 와서 엄마, 엄마, 엄마가 지금 되게 오랫동안 먹고 있던 그 건강보조제 있잖아요, 그거 리콜한대요. 그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, 아 그래? 땡땡을 고려할 때, 야 되게 좀 이상하지 않니? 내가 좀 이상하게 배가 막 아픈 거야. I've been having, 또 나왔어. You've been taking, I've been having. 그러면 이 약을 먹어오면서 되게 이상한 복통이 좀 있었잖아. 그걸 고려해봤을 때 말 된다. 그거였나 보다. 결국은 그래서 리콜하나 보다. I hope they work quickly to resolve this issue. 빨리빨리 후닥후닥 이 문제를 resolve, 해결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르는 해결책도 찾았으면 좋겠구나 라고. 엄마가 되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네.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, 아 그런 거였구나, 그래 내가 배가 아팠구나,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걸. 여기서 이 odd가 되게 재밌는 단어다 얘들아. odd의 반대면 even이거든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학을 풀 때 odd number, 그러면 홀수, even이 짝수. 그래서 이게 왜 odd가 홀수란 뜻이면서도 이상하다는 뜻이냐면, even number는 얘들아 두 사람에게 나눠주면 정확하게, 뭐 4를 나누면 2, 8을 나누면 4, 그렇게 해서 아주 딱딱 떨어지게 쪼갤 수 있는데, 이 odd number, 홀수는 어떻게 잘라도 이상하게 하나가 남는 거야. 그래서 진짜 처치곤란인, 아니 뭐 101도 자르면 50이랑 51이 남고, 5도 2랑 3이 남고, 아 진짜 희한하네. even number는 안 그러는데 홀수는 어떻게 분배를 해도 꼭 이상하게 하나가 남네 라고 해서 odd, 그러면 희한하다, 이상하다 이런 뜻도 있고 홀수란 뜻도 있는 거야.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엄마가 이유를 알 수 없는, 그치, 참 이상한,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복통이 있었던 걸 고려해 봤을 때 make sense, 충분히 말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수긍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